다리 뻗는다. 오케이. 타이밍 좋아. 많은 분들이 인사이드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인사이드가 아니고 발사이드. 오케이, 포스, 포스. Let's go. I am soccer genius. One shot. One goal. 외질. 외질. 축구하는 천재. 외질의 전성기 시절. 바로 이. 토동. 토동. 바닥을 한번 퐁 하고 치고 올라가는 이 칩샷 패스에 전 세계 축구인들이 충격에 휩싸였었죠. Smooth like cognac. I'm a big threat. Yeah. I just came to sightsee and get your bitch wet. Ooh. That's a big flex. Stack going up like six eggs. You see the drip. 땅스빈. 안녕하세요. 부이엄입니다. 외질 선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메수트 외질. 오. 심리적으로 포켓 사이에 공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 다리 사이 벌려와봐. 자, 가정합시다. 수비와 수비 사이.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이드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인사이드가 아니고 발등. 인사이드, 발목이 만나는 지점, 이 삼각지로 공의 상단을 눌러차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지가 어디죠? 제 양말 더러워진 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발등, 인사이드, 발목이 만나는 이 삼각지. 여기로. 아~ 뒤로 가보세요. 네. 이렇게 차는 겁니다. 다리 스윙의 형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어릴 때 고무줄 놀이 해보셨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아무튼간에 많이 큐티 하시네요. 자 보세요. 다리 모여. 그렇죠. 다리를 뒤에서 앞으로가 아닌 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위 아래 위 위 아래 보세요. 위 아래 위 위 이거 트위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 기진발을 약간 공보다 앞에 두고. 어? 보통은 디딤발 옆에 두고 차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둘러 가보세요 이제. 요런 느낌. 패스 굉장히 신기하게 오네요. 자, 근데 이런 패스보다 중요한 게 뭐다? 이번 영상이 좋아요 1000개 돌파 시 포트넘 공식 백팩을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들 중 한 분을 선정하여 드립니다. 앞에 수비가 없다. 그냥 인사이드로 쭉 밀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수비가 있다. 그럼 발가락을 살짝 띄워주세요. 근데 이것들이 지겹다. 그럼 뭐다? 소동. 베르캉, 베르캉, 베르캉. I am soccer genius. One shot, one goal. 다리 뻗는다. 오케이. 타이밍 좋아. 타이밍 좋아. 외질 코동 패스 크로스바 챌린지 선착순 3명입니다. 편하시키 지점에서 크로스바를 맞추시면 성공인데요. 영상을 촬영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K의 시범. 나는 안 되지만 과연 누가 될까? 공을 받기 전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터치와 함께